안녕하세요, 푸른사화입니다. 오늘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레드캣한테 밥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먹이는 그냥 매번 먹던 요 미꾸라지를 줄 건데, 얘가 그동안 좀 먹이를 손으로 많이 줘서 그런지 지금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굉장히 적고 먹이 반응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원래보다 좀 밥 주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영상을 찍어보려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미꾸라지를 주면은 엄청 잘 먹어요. 그 옛날과 다르게 좀 만지는 것도 조금 이제 경계심이 덜하거든요. 원래 이렇게 만지면 못 만지겠는데 지금은 참아야 밥을 주는 걸 아니까 좀 참는 것 같아요. 밥 주면 잘 먹어요. 근데 진짜 크죠? 제 손이랑 비교해도 머리통이 제 손보다 이제 훨씬 크거든요. 진짜 많이 자랐어요. 자, 하나 더 먹자. 어휴, 잘 먹어. 참고로 얘가 암컷인데, 암컷이 지금 이제 번식기 직전이라 원래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. 알배가 차야 돼가지고 영양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먹이를 이제 배고픔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. 저기 마른 게 수컷이고, 수컷은 가면 갈수록 먹이를 더 안 먹을 거예요. 이제 메이커가 그래요. 이 레드텔 캣피시라는 애들이 암수에 따라서 먹이 반응 차이가 많이 나요. 참고로 레드텔 캣이라는 거는 꼬리만 보면 꼬리가 살짝 붉죠. 저게 뭐 꼬리에 염증이 나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 자체가 그런 거예요. 이름처럼 꼬리가 붉은 거죠. 참고로 얘네는 그 아쿠아리움들 가면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종류예요. 이게 야생에 있는 고기가 이렇게 이쁘기가 힘든데, 처음에 발견됐을 때 진짜 이게 엄청난 이슈였거든요. 아니, 아마존에 이렇게 이쁜 메기가 사나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인기가 많아서 처음에 유통될 때 가격도 엄청 비쌌는데, 이게 태국이랑 인도네시아에서 주사기로 막 대량 번식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져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물고기예요. 근데 국내에서는 뜬금없이 이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수입금지가 돼서 구애가 굉장히 힘들어요. 올 제가 지금 살짝 천식기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숨이 좀 차네요. 요즘 천식기 한번 왔더니 힘들어요. 아, 근데 저 수컷도 밥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밥 먹으러 잘 안 올라오네요. 앞놈만 이렇게 밥 먹으러 올라오고. 어우, 잘 먹어. 배가 빵빵하죠. 참고로 이런 레드텔캣 같은 메기과는 지가 먹이 조절을 잘 못하거든요. 너무 많이 주면은 감당을 못하고 호흡곤란이 와서 새벽에 토해요. 그럼 토하면 물이 썩잖아요. 그 물 썩은 걸로 밤새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메기과가 그래요. 이 레드텔캣 같은 메기과가 그래서 먹이량을 잘 조절해야 돼요. 주는 대로 다 그냥 먹는 고기라 먹는다고 막 주면 안 되고. 얘네 참고로 막 그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먹거든요. 옛날에 저 키울 때 있던 썰이, 제가 집에서 한 제 반 정도 되는 레드텔캣을 키웠었는데 수조에 스펀지 어귀가 있었거든요. 이 손바닥 두 개만한 스펀지 어귀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시끄러워요. 막 쿨럭쿨럭 소리가 나고 되게 시끄러운 여과인데,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 방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했지 하고 보니까 레드텔캣이 배가 고프니까, 참고로 밥을 많이 줬거든요. 근데 배가 고프니까 벽면에 붙어있는 스펀지 어귀를 뜯어먹은 거예요. 그래서 여과기를 삼켜서 조용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얘 꺼내가지고 모가지에다가 손 놓고 뱃속에서 여과기 이게 그냥 안 빠지니까, 들어올 땐 쉬었지만 나갈 땐 아니거든요. 그래서 빼기가 힘드니까 안에서 손 놓고 여과기 분리해가지고 빼준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여과기 빼서 다시 고기를 수조에 넣자마자 밥을 먹더라고요. 그런 고기예요. 제가 작년에 이거 번식하려고 아쿠아리움에 전시돼 있던 애들 한번 5마리인가 6마리 매입한 적이 있었는데, 한 이만한 애들 그때도 가져오니까 막 뭘 토하는데 요만한 플라스틱을 토하더라고요. 거기서 주워 먹은 것 같아요. 그런 고기예요. 먹성이 대단하죠. 근데 진짜 잘 먹네요. 참고로 이 메기가 관상어 쪽에서 그걸로 유명하거든요. 이 레드텔 캐피시가 교잡으로. 이 메기들은 자연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알을 짜요. 알이랑 정자를 짜가지고 사람이 그 번식으로 이제 수정을 시키는데, 근데 메기과가 교잡이 그냥 기본적으로 잘 되거든요. 원래 유전적으로 너무 다르면은 종이 안 섞이는데,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미터급으로 자라는 레드텔 캐피시랑 이런 그냥 제 손바닥만한 메기랑 그 알이랑 정자를 짜가지고 섞잖아요. 그럼 종이 섞여요.
유독 이 레드텔 캐피시가 잘 섞이거든요. 그래서 저 뒤에 옥시도라스라는 지금 메기가 있어요.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던데 핵잠섬이라고 해서 얘랑 얘랑도 교잡이 되고 제가 그 작년에 태국 갔을 때 봤거든요. 얘랑 저 옥시도라스랑도 교잡이 되고 온갖 메기랑 다 섞여요. 뭐만 하면 이 레드텔 캐피시랑 섞거든요. 그래서 얘랑 섞인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로 유명해요. 교잡되는 걸로. 왜 이렇게 제가 손으로 주는 거 보면은 손도 물 것 같잖아요. 가끔씩 물거든요. 근데 안 아파요. 입을 열 때 잘 보면 입안에 이빨이 없고 그냥 딱딱한 그 입에 뼈 같은 것만 있는데 저거에 닿을 때는 좀 아프거든요. 그냥 몽둥이로 맞는 것 같아서 날카롭지는 않고. 근데 이빨이 없어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그 막 뜯기거나 이런 아픔은 없고 물고 돌리면은 좀 뼈가 다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. 쟤는 올라와서 먹질 않았으니까 떨궈놓으면 먹을 것 같은데 한번 줘볼게요. 아니 이걸 뺏기니? 순놈이 확실히 먹이 잘 안 먹죠. 번식기가 다가올수록 밥을 잘 안 먹어요. 넌 내가 손으로 주는 거 먹을래? 야 진짜 잘 먹는다. 메기가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 종 자체가 좀 부침성이 좀 좋은 편이라. 어우 잘 먹네. 그 지금 촬영 이번에 핸드폰 새로 사서 그 갤럭시 그 S20 울트라인가 그걸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. 저번에 진작에 샀었는데 제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번 거는 화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기존 영상보다 좀 더 선명하죠. 위에 이 수염이 엄청 예민하거든요. 사람으로 치면은 아 이게 사람으로 비교할 게 없구나. 그 저걸로 생각보다 엄청 예민하게 느껴요. 저거에 닿는 순간 이게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 이게 크기가 얼마나인지 체온이 어떤지 이런 걸 다 느끼는 거거든요. 저 수염이 굉장히 예민해서. 그래서 저 수염으로 제 손이랑 미꾸라지랑 쳤을 때 감촉이 다르니까 그걸로 구분해서 제 손은 안 물고 이 미꾸라지는 무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수염에 제 손이 닿으면 안 물거든요. 굉장히 신기하죠. 근데 진짜 오늘 좀 잘 자란 걸 줘서 그런지 끝도 없이 먹네요. 좀 과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배가 그래도 봐줄만 해요.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그 배가 고프면은 망난인데 배가 안 고프면은 배부른 상태면 되게 순하거든요. 제가 얘네를 굶기질 않아요. 그래서 원래는 저런 물고기들 잡아먹는데 제가 워낙 먹이를 꾸준히 잘 주는 편이라 저런 애들한테 입질을 안 해요. 힘들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. 얘네도 자꾸 이렇게 입에다 갖다 먹여주면은 게을러져가지고 사냥도 안 하고. 그리고 제가 딱 굶긴 적이 없으니까 저걸 냅두는 거예요. 그래서 물고기들을 합사할 때는 그 저게 합사가 되나 싶은 조합들이 있거든요. 보면 막 절반도 안 된 애들 합사된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고기가 순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워낙 잘 먹여서 그래요. 이런 대형어들은 굶기면은 순한 애들도 진짜 눈 돌아가면 답이 없거든요. 지보다 강한 애들한테도 덤비고. 그래서 얘네가 좀 얌전한 모습을 보고 싶으실 땐 먹이를 잘 주셔야 돼요. 가끔 보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애들 그냥 쳐다만 보고 뭐 물도 안 갈아주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다가 애들 막 싸우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싸우면 또 물고기 탓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. 물고기들이 뭔가 사고를 칠 때는 약간 50%는 고기 탓인데 그래도 50%는 주인 탓이거든요. 근데 주인 탓일 때는 고기 탓을 하면 안 돼요. 어휴 네 뭔가 되게 귀엽네요. 얼굴이 약간 되게 인상적이지 않나요? 자 한 번에 몇 개씩 먹어봐. 이제 배에 금색무늬도 막 올라오죠. 참고로 얘네가 좀 진한 데 놓으면 색깔이 더 이뻐지는데 이게 지금 PP 원형 탱크라 제가 여기 시트지를 붙일 수가 없어서 그 배경색이 지금 회색으로 고정돼 있거든요. 원래 여기에다가 그 보석 중에 가넬 있죠. 가넬을 갈아서 만든 적사 같은 고급 바닥재나 아니면 요 벽면을 뭐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검은색으로 색깔을 붙여주면은 얘네 색깔이 더 이쁘게 나와요. 그런 걸 보고 뭐 이제 보호색이라 그러는데 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제가 지금 9분이 넘게 찍고 있는데 이제 슬슬 먹이량 조절해야 됐거든요. 이제 먹이량을 조절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상 먹으면 새벽에 토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먹이는 여기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옥시도라스랑 이런 애들 밥 먹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
쟤는 이렇게 빛이 밝으면은 먹이를 안 먹어요. 어두울 때 밥 주는 걸, 이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애기 때문에 쟤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. 이거 하나만 먹이고 영상 마무리하죠. 자, 먹어. 마지막이야. 어휴, 잘 먹네. 한 번만 만져봐도 돼? 살짝 피하는 거 봐라.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. 원래 배가 고프면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. 여튼 그렇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레드테일 캣핏이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얘네 다른 재밌는 모습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도 안녕해줘. 귀여워.